정말 맛있는 삼겹살은 없을까 한번 찾아보자. 전국을 뒤지고 돌아다니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삼겹살이 있더라고요. 그 맛이나 그런 게 환경하고 사료에서 와요. 그 사료나 환경이 인위로 만들면 안 돼요.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먹이도 자연에서 유래된 거 그래야 돼요. 물론 흑돼지도 사료를 고단백을 먹이면 빨리 커요. 그렇게 되면 그 돼지가 행복한 돼지라고 볼 수 없어요. 행복한 돼지가 곧 맛있는 돼지입니다. 먹이서부터 환경까지 누릴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고기가 나와요. 온 원두를 가져와도 그것만 해가지고 그냥 맛이 나는 건 아니고요. 숙성 과정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. 14일에서 한 20일 정도 웨데이징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.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, 그리고 풍미가 약간 살아나는, 구수하다 그럴까? 그런 맛들이 배가 되는 거죠. 그릴링을 또 굉장히 또 잘해줘야 돼요. 균일한 율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셨을 때 보기가 더 맛이 있는 거거든요. 삼겹살은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굽는 사람이 그거를 체킹을 잘 알아요. 뒤집어서 또 노릇노릇해지면 그걸 잘라요. 자르는데 크기는 뭐 2cm, 아니 2.5cm 그렇게 잘라서 그것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 거예요. 정말 잘 구우면 네 번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. 고기를 못 굽는 사람이라면 내버려두면 타니까 자주 뒤집는 게 답이에요. 자주 뒤집는다고 해서 육즙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해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으면 그게 맛있어요. 차는 많지는 않지만 딱 그 삼겹살하고 어울리는 참들만 구성을 한 거죠.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 신호 효과를 위해서 맛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. 우리만의 행복인 거잖아요. 이렇게 구워 먹었으면 한국 사람한테는 이제는 삼겹살은 빠지면 안 되는 소울인 것 같았어. 영혼과 같은 이제는 남녀노소 나이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메뉴가 삼겹살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인생이 들어있는 삼겹살이다.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. 그런 삼겹살 만들고 싶어요.